제59회 대종상 영화제 신인 나무상 수상자는 기공자의 김선호님 축하드립니다. 네, 축하드립니다. 김선호 배우는 첫 스크린 도전임에도 불구하고 정체불명의 추격자 귀공자 역을 맡아 속내를 알 수 없는 해맑은 미소부터 광기어린 추격자의 섬뜩한 모습까지 극과 극의 상반된 매력을 완벽히 선보여 호평을 받았습니다.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배우 김선호라고 합니다. 우선 제가 영화를 할 수 있게 손 내밀어주신 우리 박훈정 감독님 그리고 장경익 대표님 너무 감사드리고요. 또 영화 기공자를 위해서 고생하신 모든 스태프분들, 배우분들, 관계자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이렇게 신인 나무상을 수상할 수 있게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대종상 관계자분들 그리고 심사위원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. 우리 영화 기공자를 사랑해 주신 관객분들 그리고 저를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, 팬분들 사랑합니다. 제가 영화가 처음이었는데요. 이게 역시나 작품을 만들 때 모두의 노고와 그리고 열정이 엄청나게 들어가더라고요. 그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영광이었습니다. 마지막으로 부모님 너무 감사하고 아버지 어머니 떨려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. 네, 축하드립니다. 뭐 아버지는 더욱 기뻐하시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.